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3일 효성평생건강센터 신축 부지에서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평생건강센터 신축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계양구는 2017년 권역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효성인재재활센터의 필요성에 의해 총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효성동 85번지에 지상 5층 규모의 효성평생건강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1월 말 준공 예정인 효성평생건강센터는 효성권역 맞춤형 치매 환자 관리 및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효성 인지 재활센터와 치매 안심센터 일부가 들어갈 예정이며 추가로 지역 주민의 통합 건강 관리를 위한 효성 건강 생활 지원센터도 위치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효성평생건강센터가 구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공사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에 대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2017년 권역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효성인재재활센터의 필요성에 의해 총 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효성동 85번지에 지상 5층 규모의 효성평생건강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11월 말 준공 예정인 효성평생건강센터는 효성권역 맞춤형 치매 환자 관리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효성인재재활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일부가 들어갈 예정이며 추가로 지역 주민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도 위치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효성평생건강센터가 구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공사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1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직원 원래조회 및 소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임산부들은 주 2회씩 임산부 요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척추 및 골반 유연성 강화, 요통 완화 등 순산을 위해 꼭 필요한 동작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임산부 D라인 요가 교실에서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16주 이상의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구 보건소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